네. 어떻습니까? 25분 하고 7분 쉬고, 예. 덜 피곤하시죠? 예.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공부 못하는 애는 없다. 다만 학습의 스타일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 듣고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 혹은 초등학생 뭐 이런 경우에는 눈으로 보면서 학습하는, 또는 몸으로 표현하면서 학습하는, 또는 손가락으로 만지작만지작 거리며 학습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 유심히 관찰하셔서 세상에 재능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저렇게 이제 공부를 못한다고 분류되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하게 되고 혹은 이렇게 또 대학에 진학하고 혹은 전문가가 되고 할 때 그 핵심이 뭐였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답이었다? 느끼셨죠? 자존감입니다. 그냥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밤새 그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오던 애가 그 다음에 평균이 막 20, 30점이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맞죠? 그러면 그 자존감 향상인데 그것의 방법을 제가 네 가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는 뭐냐? 자, 돌발 퀴즈. 청소년 키보다 성적보다 무엇이 커야 한다? 자, 채팅창에다 답 주세요. 자로 시작돼. 자, 오늘 이거 모르시면 이제 오늘 강의는 꽝이야, 꽝. 예. 안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이거 하나로, 네, 아, 열심히 참여해 주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존감. 자, 그러면, 자, 자존감을 향상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칭야공훈이다. 칭야공훈, 네 가지입니다. 칭야공훈. 오늘 이거를 어머니들께서 이것을 만나러 저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신 겁니다. 자, 칭은 뭘까? 칭은? 아, 이제 비대면 수업의 아쉬움이 이럴 때 상품을 못 드려. 대면 수업하면 제가 상품, 재미난 상품도 많이 있거든요. 뭐, 안경, 뭐 이런 거, 재미난 상품이 잔뜩 준비해 놨네. 이런 거 있으면 뭐해. 이런 거, 안경, 뭐, 좀, 응? 이런 거 있는데, 못 돼서 아쉽습니다. 네, 칭찬입니다. 그 다음, 근데 칭찬할 때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들께서 칭찬할 게 있어야지. 이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들 오늘 잘 오신 거야. 진짜 잘 오신 거야. 선생님, 어머니들 오늘 저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인생이 바뀔 거예요. 두 번째, 뭘 제대로 칠 줄 알아야 돼? 야단 제대로 쳐야 돼. 칭찬 좋다고 맨날 칭찬만 하면 애가 잘못할 때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의 달인?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공감의 달인 되어주고, 공감.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네 번째는 뭐냐?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 엄마, 아빠가 운동하셔야 돼. 운동해서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아이들에게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엄마, 절대로 훌륭한 엄마 될 수 없어요. 칭야공훈,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칭찬하는 법입니다. 칭찬.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뭐냐면, 아, 나도 그거 알아. 칭찬하고 싶어. 근데 칭찬할 게 없는데. 근데 왜 칭찬할 게 없냐면, 칭찬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엄마 친구 아들, 어떤 때는 엄마 친구 딸, 심지어는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해. 야, 너는 언니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혹은 동생은 그런데 네가 언니가 돼가지고 왜 그러니? 이거 아주 안 좋은 건데.
이거 이런 말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다 인정의 기준을 두느냐 하면 내 아이의 뭘까요? 이거 어려운데 처음 듣는 말씀이라 어려울 거예요. 듣고 나면 쉬워요. 오케이. 입 모양이 지금 말씀을 맞추셨어. 이거 어떻게 맞췄어? 야 대박. 예, 내 아이의 과거라는 거 이게. 예, 전 이거 제가 이거를 발견한 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비단 부모가 아이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치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BBC 방송에서 남편에게 가사일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예, 근데 예, 그때 BBC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출연자가 개조련사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방법은 개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과 똑같다. 남편이 안 하던 행동을 했을 때 엉덩이 두드려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젠틀맨들이 발끈한 화가 난 거예요. 뭐야? 이 남자를 개취급을 했나고 그래가지고 BBC 방송에서 결국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갈릴레오인가요? 뭐 재판에서 나오면서 그랬다며 혼자 중얼거렸다며 뭐예요? 에이 그래도 응 지구가 돌고 있는 건데 뭘 지동설 얘기했던 그 마찬가지 똑같다. 심지어는 이것은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사람을 보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가변적인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인생 어록 중에 하나가 애들은 10번 된다.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애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애들은 10번 된다. 이게 정말 그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다. 자, 그러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칭찬이냐? 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중학생은 아주 괜찮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3월 첫날 왔는데, 3월 첫날부터 자. 아침 조회 시간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이미 이때쯤이면 저도 이제 달코 달아가지고 깨우지 않습니다. 그대 무슨 사연 있겠지? 그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그냥 내비뒀죠. 내비두고 근데 아니 이 친구가 5월 달쯤에 수업 시간에 볼펜을 들고 잔다 이게.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낯선 거예요. 얘는 아침에 와서 1, 2, 3교시 주무시다가 허리 아프면 조용히 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볼펜을 들고 자. 저도 모르게 야 얘들아 오늘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 완전 뒤집어졌어. 저게 왜 볼펜 들고 자냐. 책상을 막 두드리는 애들이. 그랬더니 애가 잠이 깼어요. 옆에 애한테 야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애가 옆 짝꿍 애가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이에게 칭찬으로 받아들일지는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서 우리 반 애들을 하나씩 뜯어봐. 얼굴을요. 앞에 애들부터 360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반 애들을 다 뜯어봐. 그게 무슨 장면이었냐. 저는 알죠. 걔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을.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당시에 저는 휴대폰 비가 15만 원 나왔어요. 문자 비가 15만 원. 왜? 애들
애들이 우울한데 얘는 ADHD예요. ADHD 우울증 게임 중독 다 있어. 그냥 막 8명인가 돼. 그러니 이 아이들을 학급 운영에서 담임하면서 뭘 해야 돼? 자존감을 향상시켜줘야 되는 게 펌프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날 문자를 3통 보냅니다. 엄마, 아빠, 본인에게 뭐라고 보냈냐?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어머니도 어떤가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훌륭하셨던 게, 아버님이 3월 학부모총회 때 나오셔서 그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다. 유치원에 갔더니 애들은 끝날 시간에 선생님 주변에 모였는데 우리 아들은 시소 밑에, 실내 시소 밑에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ADHD 아닙니까? 저는 똘레랑스, 허용치를 충분히 갖고 걔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 제가 1교시에 말씀드렸죠. ADHD 부모는 선생님과 무엇이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이분이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고 계속 앉아있네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중간고사 때 38등 했던 애가 기말고사 때 17등을 해요. 얘네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 아이에게 가끔 통화합니다만, 야, 너 나중에 빚 갚아야 돼. 응? 선생님한테 훌륭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면, 네. 대답합니다. 자. 실감 나시나요? 칭찬의 기준을 다른 데 두면 칭찬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야 돼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는. 과거. 자, 기말고사가 끝났나요? 꾸덕꾸덕? 아, 끝났구나. 아, 요건 며칠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요건 꿀팁이에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빠, 수학 경식 94, 39점 맞았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식은땀 흘러요. 왜냐면,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교사가 할줄 아는 게 뭐뿐이야? 공부 거잖아요. 그거 이외엔 우린 겸직금지도 안 돼요. 그래서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39년을 식은땀 추천한다는데, 그래, 그랬어. 그리고 어쨌든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니까, 우리 딸의 과거에 둬야죠. 39점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경시대회 때 네가 점수 올라간 만큼 마일리지로,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몇점 되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거 아니야. 완전 꿀팁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일리지래, 마일리지로. 점당 얼마? 코스트처럼. 그렇게 해야 애들이, 첫날 봐서, 와, 오늘 2점 올랐어? 왔다, 2만 원. 그 다음날, 아, 1점 떨어졌는데, 만원 까였네. 총 3만 원. 그렇게. 그러니까 애가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될수 있는 거죠. 패스 오어 페일.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다만 1점이라도 애가 성공할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어머니들은, 아, 이렇게 돈으로 주면 나중에 애가 그 버릇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시는데, 우리들도 다 그랬거든요. 옛날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외적 동기의 마중 물력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고2 되니까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지. 지가 민망하지. 지 성적 올라갔는데 나한테 어떻게 돈을 달래? 그래도 저는 애들 시험 볼 때면, 뭐, 정기고사 볼 때도 있고, 대학교 가서도, 아빠 오늘 토익 시험 보러 가요. 그러면 저는 꼭 아침에 줍니다. 끝나고 결과에다 주지 않아요.
아침. 그래서 실은 요거는 저 팁인데, 시험 끝나는 날은 꼭 아침에 특별 용돈 주셔라.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지 고생 많았어. 실컷 놀다 와. 코너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서 초딩이는 10,000원, 중딩이는 20,000원, 고딩이는 30,000원. 대학생은 전 우리 딸 시험 볼 때 아, 이제는 대학원이 돼가지고 10만원 줬어요. 10만원. 그 정도 줘야지. 대학생인데 술도 한잔할 텐데. 이렇게 이게 칭찬하는 법. 칭찬의 기준 어디다 둬라? 이제 황의정승 이야기. 여기 황의정승이 길 가다가 논 들어가다가 농부가 검은 소 누렁 소가 있어서 저 두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굳이 황의정승 귀에다 대고 저 무슨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행여 저 소가 들을까 봐 이러죠. 이게 황의정승 그 설화에 나온 그 지혜예요. 자, 같이 아이 듣는데 다른 사람 칭찬하지 마세요. 시작! 아이 듣는데 다른 사람 칭찬하지도 마세요. 기껏 뭐 나는 네 마음대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눈치 안 보고. 그래 놓고 전화를 대고 아무개도 아들 무슨 때 갔다며? 이게 무슨 그 말로만 행복하라는 거야 이거는. 아이 듣는데 다른 집에 얘기도 하지 마시라는 거죠. 보약이죠? 인정은 보약, 비교는 도약. 이거 적어 놓으세요. 인정은 보약, 비교는 도약. 그 다음, 자,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야. 야단 제대로 치는 법,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좀 사자가 있어. 왜냐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야. 아이메시티. 그죠? 아이메시티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게 정작 필요할 때 안 나와. 툭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아이메시가 어디 갔다가 저기 별나라 갔다가 나중에, 아, 그때 내가 아이메시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아주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화를 내시냐면, 여기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저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얘들아, 친구한테 화 제대로 내라. 화 안 내는 거 바보다. 착한 바보다. 화 제대로 내야 돼. 근데 어떻게 내야 되느냐? 야! 그러면 바보야. 요렇게.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I blah blah. 니가 뭐뭐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왜냐면 난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거를 한글로 풀어야지. 이제 자, 그럼 어머니께서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여기까지 같이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요게 엄청나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마음이에요. 마음의 다음에 오는 단어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아이가 늦게 들어왔어. 화가 나. 걱정돼. 그럴 때, 네가 야! 왜 늦게 들어와!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화를, 폭풍이 나가면 애들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가 몹시 뭐 했어? 걱정됐어요? 그럼 걱정됐어.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남편한테 화내는 법.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나고 before and after니까 어머님들 인생은 당신이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시작.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 엄마들이 제일 화내기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시어머니. 그죠? 시어머니한테 우리 제대로 한번 화내봅시다, 오늘. 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이거를 집사람이 3년 전에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치매 혹은 늙으시니까 이제 매운 김치를 못 드셔요. 그러니까 맨날 왜 매운 김치가 이렇게 맵냐고 탓을 하셔서, 집사람이 이제 시장을 싹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백김치가 있는 거야. 그 백김치 사다 드렸어. 그런데 백김치를 안 드시고 굳이 그 매운 김치를 드시면서
또 역정을 내시니까 그때 집사람이 터닝 포인트 처음으로 밥상머리에서 아침 밥상에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 김치 사러 다니려고 시장 세 군데를 들렀거든요. 이러는 거야. 그때 밥 먹다가 저 갑자기 얼었어. 야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야 이 큰일이다.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잠시 눈이 커졌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본인이 서운해야 되는데 어쩔 거야. 근데 그냥 좀 밥 식사 계속 하시더라고. 집사람이 잘했어 잘했어 칭찬했어. 이렇게 하잖. 네? 자 그러면 시아버지한테도 한번 화내보자. 응? 시아버지한테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눈 감고 컨닝하지 말고 시작.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네. 이렇게 화를 내시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아. 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뭐 써놓고 세 번째는 이제 자 여기 제가 만든 말인데 판공비 잘이야. 판공비 잘. 판공비를 잘 쓰자. 그 얘기는 뭐냐. 무슨 판공비가 어디서 우리가 가정주부가 판단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비유를 잘 헤아리자. 이 뜻입니다. 제가 있었던 일.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에 갔더니 가방 확 던져. 그래서 아빠 세상에 우리 딸한테 제일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제일 싫어. 세상에서 우리 딸한테 제일 싫어 이랬어요. 자 이럴 때 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때에 어머니들 제가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화가 나 있든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땐 판단하는 말이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시어머니도 그렇고 화가 나니까 이럴 때는 판단하는 말을 하면 디스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뭐부터 해주셔라? 공감부터 해주셔라. 근데 공감하는 기술이에요. 저도 이때 사실은 애가 이랬을 때 왜? 이렇게 물었어요. 그 바람에 이야기가 꼬여버린 거예요. 아이는 애가 흥분해 있을 때 담임이 제일 싫어했을 때 얘는 저한테 판단을 구한 거예요? 공감을 구한 거예요? 공감을 구한 겁니다. 이럴 때는 애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요렇게 해주시는 게 답이다. 자, 연습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제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표정을 만들어야 돼. 애 표정 그대로 이걸 미러링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참 천재였어. 알고 보니까 상담의 천재. 이걸 거울 되어주기라는 에고 애 표정 그대로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시작. 이걸 잘해야 돼. 그러면 이제 집안의 운이 달라. 가운이 달라집니다.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그런데요, 제가 대안학교 가서 엄마, 아빠들 연수를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자, 우리 역할극 갑시다. 자, 아버님. 이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쟤 인마! 역할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능력 제로야? 공감 능력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적응 못하고 대안학교 온 거죠. 공감의 기술. 그래서 이랬더니 또 시험과 관련된 거니까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거 넘어가자. 넘어가고 요 책
요책메모해놓으세요사진찍어도되고다시태어나는중년다시태어나는중년이거는제가담임하면서우리반학부모님들한테3월부터강조하는책이에요이게뭐냐면완경기증후군을안내하는책입니다완경기증후군40에들어가면완경기증후군이나타나기시작한다는거예요그래서자꾸이짜증이나는데짜증이나면은위생병신이라고총을쏜적은밉지않고진통제안놔주는위생병이미워그래서남편을자꾸공격하게됩니다그러니까어느날남편의밥씹는소리가소름끼친다이런분들이책꼭사서보세요저는우리반애들어버이날주간에공동구매했어요이거 네그리고오늘저기오늘일로도궁금증이덜풀리면학교위클래스혹은교육청의위센터에가시면상담을잘하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이덕분에아이가저보고얼마전에아빠는파일럿이래그래서왜그랬더니우리가무슨말만하면비행기태우잖아대학원다니는우리딸내미가이렇게말했어괜찮죠그러니까애가저하고같이산에놀러가주는거예요요사춘기때부모자녀간에친구같이안되면평생대면대면살아요제일저는제일좋은게뭐냐면엄마아빠산에갔는데깔판깔고옆에애들누워서같이자는거예요그것만큼행복해보이는게없어자이제제가숙제드릴게요칭모칭찬야단공감운동운동을해야돼이걸발을정자로하루20번씩해서도전해보세요하루20번볼펜으로수첩에다가아니면그휴대폰에펜이있으면발을정자로칭찬야단 공감운동을하루20번도전해보세요제가약속합니다이거20번도전하시면근데20번저는17번까지하고포기했어요17번왜그다음부터는자동으로되는거예요굳이이걸적지않아도습관이돼버리니까입만벌리면칭찬입만벌리면야단입만벌리면공감입만아운동은운동좀이따말씀드릴게요운동좀이따말씀드리고여기서그랬더니우리딸내미가어느날그런거예요에휴제가맨날무슨얘기하면파일럿이된다그러잖아요그러니까애가제가이렇게해주니까에휴아빠표정쩔어이러는거예요아빠표정쩔어그래서오늘강의의주제는개콘처럼강의를마칠게쩌는표정잘지어서우리가족행복하게판공비자리입니다자다같이손드시고드시고자개콘이야우리가개콘강당이야이게아줌마가열어주는세상입니다쩌는표정잘지어서우리가족행복하게시시시작쩌는표정잘지어서우리가족행복하게네쩌는표정을잘짓자오늘부터자그리고맨마지막에운동운동은왜중요하냐노래하나가이렇게하루 1% 목표에도석달이면 90% 송아지 0.1% 잡아도3년이면 100% 120까지산다는데급할일이뭐있나하루하루노력하면내인생은만점교장선생님께서보고웃어주시니까제가신이났어 요거를이제어머니들께서어머니도목표를잡으셔오늘결심해야지오늘뭔가하나결심해야지근데하루 1% 목표에도석달이되면 90% 가돼요제가퇴임하고서아나도이제운동해야지그래가지고그러면뭔가변화가있겠지그래가지고하루 1% 목표에서석달을조깅을했어요석달조깅했는데아무변화가없어그래서에이씨뭐야그러면목표를다시잡아야지그래 0.1% 로잡자3년이면 100% 아니냐그런데제가오늘
조깅 시작한 지 1041일째가 됐어. 1041일째. 이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0.1% 잡아도 3년이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조깅하니 내 체력도 만점. 제 목표는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장난 아닌 게 피로를 몰라. 피로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1040일 물방울로 따지면 천 링거 주사로 따지면 1041개의 링거 주사를 맞은 거나 맞죠. 그래서 오늘 요거 사진 요거 저기 제가 주소를 채팅창에다가 줘드릴 테니까 요거를 가족들하고 같이 요거는 카톡에 이 카톡 내 프로필에 보면 이 프로필에 이거 날짜 정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내일은 1042일이야. 이게 날짜 숫자라는 게 나를 빠꾸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퇴행을 못하게. 이렇게 온 가족이 우선 어머니부터 우리 집은요. 우리 집 아들 딸 마누라 집사람 다 운동해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제가 어머니들께 집안이 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부터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남편, 어른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서 놓고 점검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시고